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의 이 박사입니다. 띵. 이번 시간에 찾아뵙게 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인가? 언제지? 12월인가? 작년 겨울에 주문한 아이인데 이제 도착했어요. 그게 이제 왔어. 지금 몇 달이야? 12, 1, 2, 3, 4, 5, 6. 네, 거의 반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짜잔. 2006년에 처음으로 발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다시 재발매가 돼서 3월에 출시를 했어요. 예약은 작년 겨울에 받고 네, 출시는 3월 이렇게 했는데 그 기억나실 거예요. 이와 사이코자쿠 편에 그 과메기 군이 있어요. 그 과메기 군이 제 대신 주문을 해줬는데 예, 잊어먹고 있었대요. 잊어먹고 있어서 3월 달에 배송이 돼서 아마 3월 중에 서울에 도착했겠죠. 서울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창고에서 한 몇 달 있다가 예, 급 기억이 나서 야 하마는 언제 와? 하니까 어 형 잊어먹고 있었어. 가져다 줬네요 어제 드디어. 그래서 제 손에 반년 7개월 만에 들어온 예, 하만칸 피규어입니다. 이 하만칸 피규어를 여러분과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제가 이번에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만 누님을 민키 여왕 누님을 낱낱이 파헤쳐보시죠. 더블 제타 30주년 기념으로 재발매를 한 하만칸이고 아무래도 더블 제타에서는 주연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30주년이라면 피규어가 재판을 해야죠. 네, 제타와 더블 제타에 등장한 하만칸인데 네, 사랑에는 뭐 그닥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박스 까기 전에 일단 뭐 앞면, 옆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앞면에도 네, 간지나는 하만 누님. 아무래도 이분이 참 카리스마가 있는 캐릭터로 나오기 때문에 지원의 실권자답게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네요. 카리스마 있습니다. 뒷면에도 뭐 하만칸이고 전면에 하만칸이 다 있고 네 뭐 뭐라고 써있고 모르겠고 박스를 한번 조심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심해야 돼. 아 옆에도 붙어있어. 큰일 날 뻔했어. 박스 깔 땐 항상 조심합시다. 박스가 생명이니까요. 박스를 조심해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태보소. 아, 도색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안쪽도 한번 뜯어볼게요. 아우 도색도 아우 나 잠깐만 자세히 좀 보고 아우 도색도 장난 아니고 기다린 보람 있어요. 아 역시 이 핵심인 민키머리 요술공주 민키머리. 머리카락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 이게 요거 앞에 이제 가면 네, 가면 쓴 거랑 가면 안 쓴 거랑 갈아 낄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네, 지온 마크가 그려져 있는 스탠드. 아, 일단 한번 스탠드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탠드에 네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진짜 너무 이쁘네. 좀 카메라를 가까이 갖고 와서 네,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이 카리스마 있는 눈빛. 장난 아니야 진짜. 아 미쳤어 쩔어. 이야. 또 각선미 넘치는 다리를 안 볼 수가 없죠. 지금 보면 약간 오버코팅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뭐 메탈릭 도색이라고 해야 되나? 네 신발이랑 허리띠 같은 부분에 펄이 보이시죠? 이게
약간 오버코팅 같은 느낌 있네요. 네, 이 부분도 약간 레드 클리어 같은 느낌의 느낌이 있고, 네, 아, 여기도 약간 펄의 질감이 있네요. 골드 색상도 네, 굉장히 그냥 싸구려 골드 느낌은 아니에요. 역시 비싼 피규어는 달라. 네, 손톱이 보이죠? 이 부분이 아마 재판되면서 손톱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네, 없던 2006년판에는 손톱이 없었는데 네, 여기는 손톱이 생겼다는 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고 아, 뭐 도색 상태나 뭐 아주 끝내주네요 진짜. 아 마음에 들어. 여기서 이제 메가하우스에서 아마 샤도 곧 발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네, 샤도 엄청 기대가 되네요. 와 하만누님 역시 여왕님. 네, 제가 지금 요 시리즈에서는 3개를 모았는데 말이다 샤의 여동생 세이라마스. 아, 이 숨 막히는 디테일 모여있으니까 더더욱 끝내주네요. 저의 최애 캐릭터는 사실 뭐 마리다고 마리다와 견줄만하게 네, 되게 멋있는 캐릭터 하만칸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6개월, 장장 7개월을 기다려서 받은 하만칸 피규어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고퀄 피규어고요. 아, 뭐 저는 두말할 것 없이 너무 만족합니다. 다음에 나올 샤 피규어도 메가하우스에서 나오는 샤 피규어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이번 또 그것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샤보다는 그래도 뭐 하만칸이 낫겠죠. 여자 캐릭터들이. 네,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뭐 질문이 있으면 네, 게시판 영상 하단에 남겨주시거나 네, 저희 페이스북 그룹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아보고 네,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만칸 피규어 언박싱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칸이 예뻤다면 구독과 추천은 우리 민키 여왕님처럼 뉴타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죠. 우리 또 언제부터? 오늘은 박수 쳐줄 사람이 없네? 혼자 쳐야지.